일요일 오후 오늘의 데일리 로그 주제는 뭘로 하지? 오늘 저희 동네가 34도가 넘는다고 하던데 집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태닝부터 하고 그리고 운동도 좀 하고 차부터 깨끗하게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. 20분 정도 걸려서 트레이닝샵에 도착했는데 오늘 엄청 덥습니다. 지금 나가기에 굉장히 두려운데 좀 서둘게요. 여기는 인천의 구월동. 제가 가는 곳이 구월동입니다. 문이 닫힙니다. 일주일에 태닝은 딱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. 보통 여름 시즌은 두 번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 해가지고 빨리 왔어요. 태닝샵이 형이 이렇게 먼저 선생님께서 등에 로션을 발라주고 제가 온몸에 구석구석 로션을 발라야 돼요. 꼼꼼하게 못 발라서 나중에 얼룩이 생기는데 꼼꼼하게 꼭 발라줘야 돼요. 제대로 한번 불태우고 돌아올게요. 한 15분 정도 태닝을 했는데 땀 뭐 이 정도는 기본이고 가족 여러분, 갤럭시 S 엣지폰 득템 했네요. 자랑질 좀 했성 웃자고. 제가 오늘 되게 귀엽지 않아요? 태닝을 6, 7, 8월에 이제 하려고 사람들이 모두 다 등록을 해요. 태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3년 동안 해본 결과 4월달 안에 색을 다 내야 됩니다.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면 색을 진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. 4월달 전에 미리 등록을 해서 미리 색을 내놓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색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를 약간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. 뭐 하고 있냐면요, 타임랩스 영상 촬영 다 마치고 바로 운동하러 갑니다. 저녁이 늦었습니다. 오늘은 등 운동을 하는 날인데 김프로는 운동을 안 한다고 하네요. 제가 보통 등 운동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운동은 풀업입니다. 필이 받은 날에는 10세트 정도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3에서 5세트 정도를 하고 있어요. 잡아당기는 운동이기 때문에 무게를 많이 칠 필요가 없어요. 가장 중요한 것은 등이 자극을 먹는다는 걸 계속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. 테닝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색깔 비교. 이야.